ギネスブックに載せられたことを、ことに載せられたことを、ギネスブックに載せられたことを、ことに載せられたことを、ギネスブックに載せられたことを、ことに載せられたことを、ギネスブックに載せられたことを、ことに載せられたことを、ギネスブックに載せられたことを、ことに載せられたことを、ギネスブックに載せられたことを、ことに載せられたことを、ギネスブックに載せられたことを、こ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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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に載せられたことを、
수가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자, 처음은 흰살 생선. 화기노 오사시미 나리마스인데, 키모도 있으니, 오소에 つけて. 아, 쥐치회였군요. 눈으로 보기에도 쫀득한 살과 고르게 펴져 있는 기름기가 일품인데요. 간장에 찍어서 생선의 간과 함께 먹으면 코스의 1번 타자로 왜 이 생선이 나왔는지 완전히 납득이 되는 맛. 한 가지 서빙하면 바로 그 다음 음식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달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프랑스, 스페인. 트러플 오일은 많이 봤지만 진짜 트러플 버섯이 이렇게 떡하니 올라가 있는 달걀찜은 화려하면서도 그 향이 대단했습니다. 달걀 특유의 비린맛 대신 송로버섯의 진한 향이 감도는 달걀찜으로 뱃속을 따뜻하게 만들다 보면 달인이 거대한 참치를 꺼내듭니다. 한 덩이 큼직하게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손님들의 감탄이 터져 나오는 참치. 부위와 하라카미って言って 오니콕 카마가 ついてて, 네, 고아이치와 하라가노 아브라노 인치마루도. 어느 부위를 먼저 썰어서 낼까 선택 장애가 올 지경입니다. 참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참치 전문가가 봐도 이건 그냥 대박입니다. 역시 마구로가 제일 맛있었다ですね. 이 마구로는 야손들이가 마구로 1匹 買ってるんです. 1匹 青森県から 1億円 ぐらい.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단순히 농담이나 허풍처럼 들리지만 좋은 참치를 향한 일본 사람들의 열정은 진심입니다.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좋은 건 비싸고 비싼 건 좋다는 것일 텐데요. 입찰하려는 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기 마련. 그 넘치는 경쟁률을 뚫고 달인이 1억을 써가면서 최고급 참치를 손에 넣었는데 성공하다 보니 한 전씩 썰어내는 칼질은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섬세합니다. 와, 빛깔은 물론이고 아름답게 펴져 있는 지방층이 좌중을 집중하게 만드는 가운데 한 끼 식사에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좀 비싸다 생각했던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어느새 달인의 손끝을 주목합니다. 드디어 참치 초밥이 만들어지는 시간. 밥을 감싸고 있는 참치의 위용이 한 번, 입에 들어오는 순간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 부드러움에 또 한 번. 너무 맛있어서 맛있다는 말도 차마 나오지 않는 그 맛은 압도적입니다.